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J 섹션 단순 조회 쿼리 SQL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Structured Query Language 요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Structured는 무슨 뜻이 있어요? 구조적인 쿼리, 질의, 어. 랭귀지는 어. 그죠? 언어. 그래서 구조적 질의 언어. 그래서 구조화된 쿼리 언어.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Structured 구조적 조심하시고요. 의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DB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SQL,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SQL은 또 시험지에서 잘 맞다틀리다 언급하는 게 비절차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비절차적이다라는 의미는 절차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처리 방법을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까지도 기술하지 않아요. 다만,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만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비절차적인 언어다라는 거죠. 뭐가요? SQL이.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SQL 명령의 종류, 데이터 정의어, DDL. 우리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피니션이 정의란 뜻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정조제, 기억나시죠?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그래서 정의, DDL에는 정의하는 거니까 create가 무슨 뜻이 있어요? 창조하다. 여기서는 테이블 생성이에요. alter 테이블 변경, drop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테이블 삭제. 단어의 의미 그대로 기능이기 때문에 애워 두셔야 되겠죠. create, alter, drop. 이번에는 조작 언어예요. manipulation. 정말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selection 선택, 그 다음에 insert 삽입, update 갱신, delete 삭제. 아마 이 뜻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어하기 위한 언어,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grant,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 revoke, 준 권한을 갖다가 해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grant하고 revoke, 이것도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액세스에서 SQL 보기, 바로 이 부분이죠. 디자인 탭의 결과 그룹에 보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SQL 보기를 갖다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SQL 보기 간단하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함 관리 테이블을 가지고 쿼리를 작성한 전화번호 검색 쿼리 저장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서 열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디자인 보기를 누르거나 SQL 보기, 그죠? 디자인 보기 누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여기서 쿼리 도구의 디자인의 결과에 보기, SQL 보기를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탭에서 SQL 보기를 클릭해도 돼요. 됐죠? 자, SQL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SQL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select라는 명령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from이라는 명령어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from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테이블 이름이 옵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from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테이블 명 외우셔야 돼요. 테이블 명은 명함 관리 테이블이에요. 그죠? 이 명함 관리 테이블에서 SQL 명령어를 가지고 추출해 왔기 때문에 from 명함 관리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명함 select 명함 관리 테이블 점 일련번호, 앞에는 테이블 이름, 점, 일련번호, 필드명이에요. 테이블명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콤마, 그 다음에 성명, 회사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셀렉트, 검색하라.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됐죠? 머릿속에 셀렉트, 필드명, from, 테이블명.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Select 검색문 가겠습니다. Select는 검색문인데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Select from where 이거 외우셔야 돼요. Select from where. 자, Select 다음에는 필드명이 온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요.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는요. 어디에라는 뜻이 있죠. where가. 그럼 뭐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조건이 해당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select from where. 아우라 이제 SQL 명령어는 대소문자와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SQL 문장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져라라는 거 조심하시고, 시험 문제에서 SQL 문장의 마지막은
콜론이다 이런 식으로 또 장난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런 거는 그 다음 여러 개의 필드를 나열할 때는 당연히 콤마 아까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줄에 나눠서 입력할 수도 있다.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 셀렉트 올 모두 나타내느냐 디스팅트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나타내느냐 그거예요. 잠시 후에 배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 리스트가 옵니다. 셀렉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프롬 다음에 뭐가 온다? 테이블 리스트 테이블 이름이요. 그 다음에 웨어 다음에는 조건이 옵니다. 웨어 조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룹바이라는 건 이제 그룹을 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바이 열 이름이 오고요. 열 리스트 그 다음에 그룹에서 조건을 줄 때는 반드시 해빙 조건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시험지에서 맞출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룹바이 해빙 그 다음에 오토바이는 뭐냐면 정렬이요. 타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ASC는 오름차순 생략 가능 생략하면 ASC예요. DSC는 내림차순 됐죠? 오토바이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구구단 외우듯이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autobuy ASC DSC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검색하고자 하는 열 이름을 갖다가 선택해줘라 나열해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all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레코드를 검색하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distinct 검색 결과 중에서 중복된 결과 값을 제거해버리고 중복되는 결과 값은 한 번만 표시하라 이게 바로 distinct 명령이에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from 다음에 뭐가 온다? 테이블명 대상 테이블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뭐가 온다? 조건이요. 기억나시죠? 검색 조건을 기술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group by 그룹에 대한 쿼리인데 그룹 by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다? 그렇죠. having 이거는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룹 by having 그룹에 대한 조건을 기술한다라는 거고 반드시 그룹 by 함께 사용하라. 됐죠? 그 다음 오토바이 정렬 그래서 ASC는 오름차순이고 DSC는 내림차순이에요.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ASC 오름차순이다라는 거죠. 명함관리 테이블에서 명함관리 테이블에서 그러면 지금 머릿속으로 from 명함관리 테이블 이게 스쳐 지나가시면 돼요. 성명과 회사명 휴대폰을 검색해보자 검색 그러면 select 명령이 생각나시면 되는 것 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select 명함관리 테이블에서 성명 콤마 명함관리 테이블 점 회사명 콤마 명함관리 테이블 점 전화번호 그래 놓고 뭐예요? 명함관리 테이블에서 그랬으니까 from 명함관리 테이블 이러면 되는 거죠. select 명령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성명 그 다음에 회사명 전화번호가 온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명함관리 테이블에서 모든 열을 검색하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든 열을 불러내기라는 건데 select 어떻게 하면 돼요? 명함관리 테이블 점 별표 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from 명함관리 테이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점 별표 그래서 asterisk를 사용한다라는 거 모든 열을 갖다가 셀렉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행 결과는 모든 열이 다 이렇게 검색이 된다라는 거죠. 명함관리 테이블의 행의 개수 튜플의 개수를 계산해 보자. 그러면 행의 개수 튜플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아셔야 되겠죠. select 그 다음에 바로 명령어는요 count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예요. 이게 바로 행의 개수를 구해주는 명령입니다. 함수다라는 거죠. 당연히 명함관리 테이블로부터 from 명함관리 테이블 세미콜론 됐죠. select count 별표 그래서 테이블의 행을 구할 때 집계 함수 count 가로 열고 별표를 사용한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투플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개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count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테이블의 행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집계 함수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요.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제거해서 검색하는 명령 distinct 이거 머릿속에 또 넣어두셔야 돼요. 명함관리 테이블 중복에서 일부러 이제 명함관리 테이블에 중복된 이름을 입력한 경우이죠. 중복에서 이름이 중복된 값이 없게 검색을 해보자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명함관리 테이블에 미리 중복된 성명을 임의로 입력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select 조심하실 거 distinct 명령어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distinct 그 다음에 명함관리 테이블 중복점 성명 그래놓고 from 명함관리 테이블 중복 세미콜론 distinct 명령어 하나 때문에 중복된 이름 제거하고, 그죠? 중복된 결과값을 제거해서 검색해준다라는 거.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실행 결과 별 의미 없죠. 그러니까 중복된 값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저희 이제 2란 쪽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distinct 명령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예제 표시해드렸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중복된 이름이 없으면 distinct 명령어가 제대로 실행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검색인데요. WHERE 조건이죠. 가겠습니다. 인사 테이블로부터 from 인사 부서명이 홍보부인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보자. 부서명이 홍보부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select 별표 왜 별표냐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rom 인사 인사 테이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where죠. 이 부분 where 부서명이는 싱글 코테이션 마크 홍보부 그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러면은 select 모든 필드를 다 검색하라 from 인사 인사 테이블로부터 where 뭐요? 조건이 부서명이 홍보부 간단하죠? 그래서 where 부서명 홍보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부서명이 홍보부인 직업만 검색이 된다라는 거죠. 인사 테이블에서 나이가 30 이상인 데이터의 성명, 부서 나이를 검색해보자. select 성명, 부서 나이,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from 인사 그 다음에 where를 쓴 거죠? where 나이가 30 이상 나이 크거나 같다 30 세미콜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나이가 30 이상인 직원들이 검색이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 이상 크거나 같다 이거는 뭐 우리 엑셀에서도 배운 거고 이제 이거 모르시면 문제 있는 거죠. 이번에는 오토바이 가겠습니다. 오토바이라는 거는 정렬 순서를 갖다가 명시한다라는 거죠. 인사 테이블에서 from 인사 나이열을 내림차순으로 나이 DESC 그죠? 정렬해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보자. select 모든 데이터 별표 from 인사 됐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나이의 내림차순 나이 DESC 세미콜론 됐죠? 이렇게 되면 나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데이터가 인사급여 테이블에서 from 인사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 입사일의 오름차순 입사일 오름차순 ASC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입사일에 대해서 나이의 내림차순 나이 DSC 됐죠? 직원의 성명 급여 입사일 나이를 검색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select 성명 급여 입사일 나이 콤마로 구분해 주는 거고 from 인사 그 다음에 where요. where 급여가 얼마야? 300 이상. 그러면 급여 크다 같다 300. 그 다음에 순서 오토바이 입사일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사일에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ASC인데 생략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략해버렸잖아요. 요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에 DSC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반대로 이렇게 풀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 SQL문을 주고 난 다음에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 입사일 다음에 AS가 생략되어 있구나. 그죠? 조심하시고 식을 이용한 쿼리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인사 테이블에서 급여의 10%를 보너스로 계산해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라 라는 거죠. select 성명 급여 입사일 나이 다 검색을 하는데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급여도 검색을 해요. 그런데요. 급여에다가 10%라는 거는 곱하기 0.1을 뜻하거든요. 곱하기 0.1을 해요. 됐죠? 근데 얘를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얘는 보너스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주면 안 되고 as라는 명령어를 써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as가 비어서 나옵니다. 됐죠? 당연히 from 인사고 그래서 as는 뭐냐?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죠. 맞죠? 그러면 수량 곱하기 단가, 그게 금액이죠. as 금액. 요때 as를 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as는. 기법이. 됐죠? 이때 우리는 as를 뭐라 그러냐면 별명, 다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as문은 필드나 테이블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별명으로 지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as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뭐로서 급여 곱하기 0.1한 결과를 보너스라는 이름으로서 검색하라. 이런 뜻이에요. 수량 곱하기 단가를 금액이라는 이름으로서, 됐죠? as 엘리어스 명령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J섹션 단순 주의 쿼리 SQL 명령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